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잠봉 베르와 파스트라미 신메뉴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나 국밥에 신메뉴 개발을 한다면 저는 소고기로 만드는 파스트라미나 돼지고기의 잠봉 베르를 도전해보고 싶네요. 프랑스어로 잠봉은 얇게 점인 햄이고 베르는 버터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잠봉에 대해서인데요. 만드는 레시피도 아주 간단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돼지고기 질긴 부위로도 맛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사기로 염지액을 돼지고기 사이사이 넣어 바로 수비드를 해도 좋고 압력밥솥에 야채와 함께 조리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질긴 부위에 양념을 한 후 수비드나 압력밥솥으로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레시피가 아주 색다른 것이 옥동식 돼지국밥집의 고기 색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부드러운 선홍빛이라고 할까요? 잠봉 베르는 샌드위치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슬라이서를 이용해 얇게 썬다면 돼지국밥뿐만 아니라 라멘이나 칼국수에 사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햄의 고소한 맛과 향신료의 독특한 향기도 나고 육질은 굉장히 부드러워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소 먹던 음식이면서 독특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1888년에 개업해 10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파스타라미. 맛집 카츠 델리카트슨이 있습니다. BTS가 지미 팰런 쇼에 출연하면서 같이 맛보기 위해 들린 식당인데요. 뉴욕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파스트라미를 꼽기도 합니다. 이 요리도 잠봉 베르와 마찬가지로 햄 종류이면서 또 질긴 소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조리법에 역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파스트라미의 유래는 루마니아로 추정되는데요. 파스트라라는 단어가 보존하다 혹은 저장하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으로 건너온 루마니아인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뉴욕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스트라미도 염장 후 5분이나 후년 삶아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의 레시피를 보면 향신료를 많이 넣고 만드는데요. 한국식 향신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용 샌드위치를 파는 카페나 식당에서는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 자가제조라는 타이틀을 위해 부지런을 떨 수도 있고 말이죠. 쫄깃한 식감을 원한다면 소금에 절이는 시간을 늘리고 완전히 부드러운 식감을 내려고 한다면 더 오래 삶으면 되는데요. 특히 파스트라미도 잠봉 베르와 마찬가지로 비선호 부위를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햄이라 저장성도 탁월하겠고요. 그런데 원조 레시피 면 너무 이국적인 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향신료를 사용하면서 식감과 모양을 조절해 햄도 아니고 수육도 아닌 저장성이 긴 고명을 창조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자 앤드 스파게티 토핑, 부카케 소바 고명, 햄버거 속 재료, 잠봉 튀김, 파스트라미 샐러드, 잠봉 국밥, 비빔밥, 라멘, 고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조금씩 사용하면 리치해지면서 고소한 맛을 내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